오늘은 집에서 실크스크린 찍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크스크린을 시작하기 전에 실크스크린판, 스키지, 수성잉크, 지연제, 잉크를 덜수 있는 컵, 마스킹 테이프, 실크스크린을 찍을 에코백, 테스트용 종이, 잉크를 뜰수 있는 나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제일 먼저 실크스크린판과 스키지의 모서리에 잉크가 묻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모서리에 잉크가 묻으면 씻기 어렵기 때문에 잉크를 바르기 전에 테이프를 꼭 붙여주세요. 그리고 실크스크린판의 아랫부분에 동전을 붙여놓으면 잉크를 찍은 뒤에도 천이 잘 떨어진답니다. 책상에 판을 임시 고정시키기 위해서 테이프로 다리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잉크를 덜어서 컵에 담아주고 지연제를 소량만 넣고 섞어주세요. 지연제를 넣으면 잉크가 빨리 마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잉크가 마를 것 같으면 조금씩 섞어서 사용해주세요. 테스트용 종이는 찍으려고 하는 제품의 너비와 동일하게 잘라주고 찍기 원하는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표시한 선과 그림의 위치를 맞추고 잉크를 그림의 너비만큼 올려주세요. 스키지를 45도 각도로 눕히면서 위에서 아래로 잉크를 밀어주세요. 힘을 많이 주면 잉크가 많이 들어가고 약하게 주면 덜 들어가기 때문에 힘을 적당히 주셔야 합니다. 이 적당이라는 게 애매한데 종이에 여러 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림이 원하는 위치에 찍혔으면 아래 모서리를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해 주세요. 이제 이 모서리에 맞춰서 에코백을 놓고 찍으면 제가 원하는 위치에 계속 찍을 수 있어요. 에코백 안에 두께가 살짝 있는 노트를 넣으면 윗면이 볼록하게 올라와서 좀더잘 찍힌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코백을 선에 맞춰서 놓고 실크스크린을 찍어주세요. 앞에 준비 과정이 귀찮긴 하지만 실크스크린을 좀더잘 찍기 위해서 제가 터득한 노하우들을 알려드렸어요. 이 외에 다른 제품들도 앞의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찍을 수 있어요. 실크스크린을 여러 번 찍다 보면 밑에 잉크가 묻어 있거나 굳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밑면만 물티슈로 한번 닦고 마른 휴지로 깨끗하게 닦은 후에 다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실크 스크린을 다 찍고 난 다음에는 흐르는 물에 스펀지로 닦아주면서 씻으면 되고, 다 마르고 나면 계속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저는 이번에 에코백 두 개와 파우치 두 개 찍어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영상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 다 찍고 나면 뿌듯해요. 추가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